2022년 3월 31일 한국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인수위원회가 30일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보냈다.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측은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 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부 기관의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잇따라 공개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최지현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때라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30일 밝힌 것처럼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쓰인 특활비는 한 푼도 없다. 개인 돈으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면 필리핀의 이멜다 같은 험한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법원이 국익을 해칠 우려나 공무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15년간은 감춰두게 했다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3월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였다. 김 여사의 옷값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옷값도 함께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은 특활비 폐지였고 김 여사의 옷값은 미끼였기 때문이다. 역시나 다들 김 여사 옷값에만 신경 썼지 문 대통령의 고급 양복엔 관심도 없다. 넉 달 후 청와대가 김 여사의 옷을 사비로 산다고 답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 탁현민의 뒤늦은 사비 주장을 믿기 힘든 이유다. 당시 정상우 선임행정관 현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특활비 세부 지출 내역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있어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내역에서 김 여사의 옷값이나 수량 또는 사이즈 같은 민감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심신을 자극해 국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건 맞다. 만일 대선 전에 김 여사 옷값 논란이 터졌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에서 최소한 10%포인트는 깎아먹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서울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개인 비용 구매론을 강조한 30일. 전태수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대표는 2017년 5월 김 여사에게 구두 6켤레를 켤레당 25만 원에 판매했고 보좌관이 5만 원권 현금으로 전액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단돈 1,0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결제 패턴이다.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보는 것은 편치 않다. 프랑스 혁명 때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혐의 희생자로 단죄됐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서울경찰청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30일 김 여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도 진영과 상관없이 마음 아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활비로 처리하던데 생활비는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민을 경악시켰다. 청와대에선 지금껏 생활비조차 특활비로 썼다는 사실이 기막혀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묻지마 예산이어서 납세자연맹에선 귀족들의 세금 횡령 면책 특권으로 본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 19개 기관에 배정된 특활비가 작년에만 9,838억 원이었다. 할 말은 아니지만 김 여사의 옷값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특활비를 둘러싼 법무부 서울지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을 깜짝 발탁해 오늘날 대통령 당선인으로 마주하게 됐다. 임기는 신분사회를 연상시키는 특활비 폐지와 함께 끝냈으면 한다.
김 여사가 길을 쓰고 방문했던 노르웨이에선 총리가 예산을 쓰고도 영수증을 안 내면 형사 책임은 물론 탄핵을 당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정직하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그래야 한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여사가 150만 원에 달하는 구두 구입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액을 현금으로 낸 이유와 출처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에게 수제화를 판매한 전태수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대표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5년 전 김 여사에게 구두 6켤레를 켤레당 25만 원에 판매했고 비서관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7년 5월 청와대로 찾아가 김 여사의 발 치수를 쟀고 이후 비서관이 가게로 찾아와 완성된 신발을 찾아가며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한다. 청와대는 현금 지불 논란에 대해 의상비는 모두 사비로 썼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탁 비서관은 사비로 옷을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한 청취자의 문자메시지에 청취자 옷장을 제가 궁금하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에 버렸다는 까르티에 시계 사건을 거내들며 엄호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는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까르티에 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라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